그 지난 두 주 동안 여호수아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두 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왔는지 무려 30일 동안 애곡하며 그것을 슬퍼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게 이제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그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미래를 향해 희망을 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이게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비극과 또 모세가 죽은 이후를 절망과 그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대안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거였다. 그게 여호수아였고 홍해를 걷는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때부터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용되면 안 되는 단어가 있다. 그게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고 뭐 아유 목사님 말씀 좋네요. 그럼 또 우쭐해지고 또 한번 뭐 일로 또 좀 지적을 받으면 또 금방 다운이 되고 그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 큰 그림으로 시야를 넓혀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가는 게 잘 안 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지난 한 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딱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얘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드라마니 영화니 뭐 다큐멘터리니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너무 자극적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막 이 짠 음식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먹거든요. 우리 집 애들을 보니까 막 저는 한 젓가락만 줄래? 그러고 먹고 더 먹으라고 해도 못 먹습니다. 너무 자극적인데 노출이 돼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무슨 영화 그거 뭐 이게 뭐 옛날로 치면 이게 상영 금지가 됐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제 통제가 좀 덜한 미국에서 온 것들을 보면은 이게 막 너무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막 책을 안 읽는 이 시대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지하철 타면요 다 책을 다 읽었잖아요. 하다 못해 책 안 갖고 온 사람은 무슨 그 신문이라도 사서 읽었는데 지금은 보면 막 전부 다 영상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하니까 사람의 관심이 많아서 쓱 다니면서 뭐 보는지를 봐요. 이렇게 쓱 이렇게 보면은 뭐 카톡도 많이 하고 뭐 드라마 많이 보고 뭐 스포츠 중계 많이 보고 그것 조금 좀 줄이더라도 이거라도 좀 그 좋은 강의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런 좋은 강의를 좀 듣고 그 책을 읽어야 이 상상력이 키워져요. 우리 어릴 때 참 가난했지만 그런 동화책 같은 것도 뭐 저는 가난하니까 이제 과외로
그 중고 그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달진한 잡지를 이만큼 이제 사다 놓고 그거를 아껴서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서 말한 너무 지금 이런 정확한 표현입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이게 왜 위험하냐?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게 왜 두려운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내면으로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쌓고요, 이 악한 상상력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으로 이제 과거가 이제 단절이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 미래는 이렇다, 이 상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절망적인 상상,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 끝났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 악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악한 그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막 엄청나고 무기가 대단하고 막 거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게 상상력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상상력이에요. 이게 이 악한 상상력이 얼마나 그 전염성이 강한가 하면은요,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 열 명이 만들어낸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 상상력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면은요, 막 굉장히 막 의욕이 꺾이고, 아, 막 뭔가 나 자신이 메뚜기 같고, 이게 뭐 허무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상력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그리고 저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악에 의해 상상력을 지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들의 언어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침소봉대의 언어를 씁니다. 침소봉대. 제가 이번에 그 침소봉대를 구구사전을 찾아봤더니 침소봉대가 뭐냐, 작은 바늘을 몽둥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몽둥이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바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데 이게 절망인 거예요.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은요, 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교회 이게 이제 3년 안에 문 닫을 거야, 교회가 이래갖고 이게 잘 되는 건 나 본 적이 없어, 우리 다락방 이래갖고는 이게 뭐 부흥 절대 기대도 하면 안 돼, 이게 다 지금 바늘을 몽둥이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침소봉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의 상상력이 잘못된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침소봉대하고 절망의 너프로 빠져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가 하니까, 이제 죽은 모세에게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는지 하나님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죽은 돌이킬 수도 없는 절망을 만드는 모세에게 몰입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내가 죽이려 한 게 있잖아? 그 땅으로 가라. 시선을 그리로 돌리세요.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4절은요, 굳이 기록 안 하셔도 여호수아가 다 이해한 말씀인데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부연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2절 3절에서 내가 약속한 땅 기억하니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의사전달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지명을 지금 쭉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적인 상상력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 정탐할 때 갔던 그 땅인가? 계속 이제 영적인 상상력이 작동이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에 그걸 제가 새롭게 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멋져요, 표현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아까 이 대조되는 게 뭐였죠? 악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상력. 여기에 대조되는 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한 번씩 이렇게 뭐 비극적인, 최근에 서현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건 그 젊은 청년에게 이 악한 상상력이 계속 들어와서 누가 나 죽이러 온다는 이 마음의 병이 참 이런 비극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유튜브 뭐 인터넷 말로 다할 수 없는 악한 상상력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많이 만들고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차례 따라하라 그러시고 따라하라 그러고 부탁을 여러분에게 막 하던 구절이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전부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상이 되세요? 지금 막 적군을 향해 달리고 막 담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그 말 위에 지금 누가 타 있습니까? 당연히 이걸 쓴 다윗이 지금 그 떠오르겠지만 그러려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이제 영적인 상상력,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는 그 말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그 우리 딸입니다. 그게 저예요.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희망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이제 장차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세가 죽은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고 이제는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이다, 적군을 향해 달릴 것이다, 막 의욕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걷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요, 정말 거의 100번에 99번 단 한 번도 그냥 말씀 묵상 안 하고 걷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반드시 말씀을 집어넣고 가요. 그리고 조금 말씀을 제가 이어폰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만보씩을 걸으면요, 시간 진짜 금방 가요. 그리고 만보를 여러분이 걸을 때 막 몸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막 작동이 돼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보를 걷고 나면은 삶에 의욕이 생겨요.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 이후에 뭐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뭐 현실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뭐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분당 우리 교회가 한번 비상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거 모순이거든요. 안 주셨어요 아직.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밟기는커녕 요단강도 안 걷는 상태예요. 그럼 이게 미래형으로 써야 맞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야 되는데 이걸 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과장법을 혹은 막 심지어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그 말씀 의도가 뭐냐면은 지금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주셨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이번 학기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히 내가 용돈을 내가 좀 주고 싶다. 내가 20만 원 내가 너한테 송금해 줄게. 계좌번호 내 아빠가 아니까 송금해 줄게. 그러고 제가 송금을 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제가 송금을 바로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은행 갈 일이 뭐 좀 막 공부 중간고사 이런 것 때문에 은행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아직 돈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제 편에서는 내 약속을 지켜서 송금했습니다. 얘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 제가 얘한테 격려하기 위하여 전화로 미래형을 씁니까? 과거형을 씁니까? 아빠 이미 송금했다. 네 은행 가서 절차 밟으면 그 돈 찾아서 네 쓸 수 있다. 영적인 상상력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애가 이제 막 돈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굶었어, 얘가. 막 온 지 친구들 다 밥 먹는데 얘는 가서 물 한잔 하고 아이고 배고파라. 그럴 때 얘가 피곤합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소년 가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네? 그거 피곤합니까? 그때 얘가 하는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내가 현금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20만 원 송금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 송금하셨어. 분명히 하셨을 거야. 여러분 누가 영적인 상상력이 삶 속에 작동이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이 작동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현찰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 손에 우리 아빠가 약속한 20만 원 안 쥐어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난 우리 아빠를 믿으니까. 똑같이 난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지금 너희에게 주었다는 지금 이미 과거형으로 다 주셨다라고 돼 있는데 또 모순된 표현 하나 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주신대요. 이 두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그날 유난히 기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기도문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하루 회사 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누워서 기다려요. 내가 오늘 너무나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택배로 쌀하고 갈비가 올 것이다. 또 자기 먹고 싶은 거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 구하는 거 미리 주신다고 이미 과거형 썼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들어누워 집에 가서 회사도 안 가고 택배로 뭐 출처 불분명한 쌀과 갈비가 올 거라고 믿고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건 광신자예요. 그건 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죠. 완전 반대죠.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요 집에 가서 옷도 집에 가지도 안 하고 바로 회사로 가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잘 되는 카페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는다. 이게 완전 진리예요. 잘 되는 카페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는다. 막 잘 되는 이 카페 주인은요 상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냥 막 손님 아무도 없어도요 그 막 하다 못해 할 일이 없으면 한 시간 전에 그 테이블 다 닦았는데 할 일이 없으면 막 테이블 또 닦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 한 시간 전에 비웠어. 그래서 손님이 방금 한 사람이 그 크리넥스 한 장 이렇게 구겨가지고 버려놨는데 그걸 또 버려요. 잘 되는 카페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는다. 왜?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고 그 의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가게에 막 손님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더 노력하면은 더 열심히 가게가 잘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는 의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안 되는 카페나 식당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목사니까 뭐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건데 맛집도 찾아다니고 더 좋은 데 가고 뭐 더 싼 집 찾아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저는 가끔씩 손이 하나도 없는 집을 가요. 매상 좀 올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러고는 뭐 솔직히 뭐 딸랑 뭐 그냥 뭐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그래서 매상에 도움도 별로 안 되겠지만 마음은 그래도 또 그 주인 입장에서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장사 안 되는 집에 가면은 있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너무 안 됐고요. 그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손님 없는데도 막 테이블 닦고 막 이렇게 의욕을 보이는데 장사가 안 되는 집에 가면은 손님이 왔는데도 안 움직여요. 어떨 때는 인사도 안 해요. 제가 해요. 저 왔습니다. 그게 화가 안 나고요. 안 된 거예요. 의욕이 꺾인 거예요. 이거 뭐 손님 그 남자 하나 딸랑 들어와가지고 뭐 설렁탕 한 그릇 시킨다고 뭐 내 삶에 뭐가 달라지겠냐고. 의욕이 꺾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제를 과거형을 써서 그 땅을 이미 주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욕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의욕이 안 생기겠냐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밟는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막 기도하고 그 광신자처럼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쌀하고 갈비 택배로 올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의욕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장사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막 또 닦고 누구 한 사람 오면은 막 꽉 차게 손님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막 갔는데 막 저를 대대적으로 막 나 한 사람에게 극진히 잘해주면요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자꾸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귀빈 대접을 해주는 식당을 어떻게 마다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이미 죽어버린 그 모세를 쳐다보면서 우울하고 피곤하고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말을 달리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데요 그렇게 움직이면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싸워야 될 대상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싸워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바로 작동되는 악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 또 권면이 무려 네 번 나와요. 네 번. 세 번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번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권면을. 자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반복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한 절 건너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명령의 강도가 점점 세지죠. 왜? 한 번 권면에서 치유될 사안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미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이렇게 권합니다. 18절.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라고. 간혹 제가 이제 걷다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요. 이게 타교회 성도인지 우리 교회 성도인지 금방 알아요. 타교회 성단들은 조신하게 인사하고 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면 어떤 분은요, 갑자기 그 사람들 걸어가는 데서 목사님 화이팅! 뭐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 엄청 민망해요. 그분이 보시기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뭔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누가 우리 목사님을 뭐 괴롭히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닌데. 그래서 화이팅! 목사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 뭘 뜻합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하나로도 치유가 안 될 만큼.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는요, 오랫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뭘 우리가 배우죠? 믿음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두려움 하나도 안 생기고, 그건 그 사람을 희로애락이 하나도 없는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더 두려워져요.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대안은 딴 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의 대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강아지를 그 처음에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너무나 예쁜 강아지를 우리 성도님이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강제로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 두 여자 때문에 못 키운다고 설교를 제가 했더니 그 한 여자는 우리 어머니, 한 여자는 내 아내, 그래서 이 두 여인 때문에 난 강아지를 못 키운다 했더니 이분이 그냥 강아지를 놓고 가셨어요. 나는 업둥이나 인간은 봤는데 나는 강아지 업둥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얼떨결에 한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주 작아요, 강아지가. 그런데 얘가 이제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제 거기서 뭐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이제 내가 이제 손을 안으려고 하는데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게 이빨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지 피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여기에. 이걸 제가 수습하고 이제 막 이제 이걸 이제 초기에 인간이나 개나 초기에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얘를 손으로 안았어요. 제가 이제 야단치려고 손으로 딱 안고 어떻게 주인은 뭐냐 네가 제가 이러려고 얘를 탁 안았는데요, 그 촉감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토이 푸들이니까 그때 난 지 얼마 요만했는데요, 제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촉감이요, 얘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그리는 거예요. 악해서 문 게 아니고요, 두려워서 문 거예요. 그 주인이 아래 땅으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그 공격하는 줄 알고 문 거예요. 그 순간 잊지 못해요. 성도들이 막 이제 막 뒷담화하고 막 이찬수 목사가 저게 인간,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뭐 이찬수 목사가 저게 뭐 목회 왜 저 따위로 해? 막 이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건 원래 뒷담화는 또 본인 귀에는 안 들어오니까 그건요, 그분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또 상처 받을까 봐. 지금도 우리 강아지는 이제 뭐 이제 거의 이제 나이로 치면 거의 저하고 비슷하대요. 이제 이게 수명을 재면은 거의 이제 60대 초반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손님이 오면 지금도 미친 듯이 짖어요. 막 짖고 막 또 뒤꿈치를 물라 그러고 그래요. 얘 생각에 이제 이 집에 어떤 그 악한이 이제 침입했다 생각하나 봐요.
막 지저대는데 얘가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지저대니까 얘가 주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막 지저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얘가 이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그랬어요. 제가 다음부터 손님 왔는데 지저면 내가 이렇게 꾸짖으라고 그래.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시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하시는데 막 안달복달하고 막 내가 두려워하고 이게 같은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명을 주시고는요. 그 다음 맨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강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해결해야 될 내면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치우침이에요. 인간은 치우쳐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인간이 뭘 좀 움직이려 하면 두려움이라는 복병이 날 괴롭히고요. 또 하나가 난 똑바로 간다 생각했는데 치우쳐요. 차라리 안 간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난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인간은 치우쳐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특세잖아요. 특세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혼자 미소가 지어지는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특세가 막 너무 은혜를 보통 저에게 먼저 주시기 때문에 특세 때는 거의 막 목 다 잠기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초창기인데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기도시켜놓고 저도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경책하고 내려가려고 보면은요. 진짜 웃겨요.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성도님 여기 앞이 계시니까 여기를 보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눈을 떠보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뭐 이건 다 눈치를 채셨지만 저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요. 또 이제 강조하면 이제 왼손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거의 제 시선은 이 기준으로 이쪽 편에 오른편에 있는 분밖에 안 봐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좋은 분은 다 여기 앉으세요. 안 들켜요. 거의 이쪽을 잘 안 봐요. 의식을 많이 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고루고루 봐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버려 두면 치우쳐요. 힘이 실리는 쪽 치우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이게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으시면 안 돼요. 치우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본문에서 그래서 치우치는 인간이기에 대안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치우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중직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좀 바쁜 게요. 우리 교회 성도만 이쪽 자꾸 봐야지. 우리 교회 성도만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좀 찾아오는 일이 많고 장로님도 한 번씩 찾아오세요.
들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막 이게 특별 휴가를 내서 한국에 오는데 막 한 번만 목사님 만나달라고 여건이 잘 안 돼갖고 막 조절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안 만납니까? 만났더니 한 시간을 그 교회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막 토로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이 와요. 오셔갖고 너무너무 그 상한 마음을 토해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언제 인간이 치우쳐 돌변할 수 할지 모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긴장해 있습니다. 어제예요. 이 두려움이 제게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이솝 우화 아시죠?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처음에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아들이 그 타고 간다고 이거 이 불효 막심한 놈 어찌 저런 불효 막심한 놈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탔어요. 그랬더니 또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저게 애비야 저게 어린애를 걸리고 지가 타고 가네.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둘 다 안 타고 그냥 당나귀를 걸려서 갔는데 또 욕을 해. 저리석은 거죠. 저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이제 이걸 메고 가다가 이제 그 뭐 무슨 강물인지 시냇물인지 이제 당나귀를 떨어뜨렸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어제 새벽에 저에게 왔어요. 제가 어제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은요. 각각의 비난하고 조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옳은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당신이 효심을 발휘해서 아버지에게 양보하는 시각으로 보면 애가 타고 있는 게 그게 옳지 않은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다 옳은 이야기로 비난하고 지적했는데 결과는 그래서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 틀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옳은 얘기예요.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잘못된 상상 얘기죠. 분당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제 그 마음이 저에게 고민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림센터로 이제 아침에 걸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저에게 좀 그 고뇌였습니다. 이 각각의 지적이 다 옳은데 그게 몽아지니까 당나귀가 물에 빠졌다. 이게 목회다. 그러면서 이제 드림센터로 들어갔는데요. 안으로 쑥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놀라운 게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에 형광등 넣고 전기도 들어가 눈에 띄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뭐 좀 효율적이지 않은지 어느 날 이제 그 직원이 그 코드를 뽑고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구석진데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별로 효율적이지 않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그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걸 제가 이 구절을 넣어갖고 그거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넣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 제가 그리로 쑥 아침에 가는데 그 이솝 우화도 생각나고 억장이 무너져 저한테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하는 목사님도 떠오르고 장로님도 떠오르고 하는데 사안 사안은 서로서로가 다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당나귀는 물에 빠지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요 드림센터에다가 이미 두 군데다가 형광등 하나씩 넣어가지고 했고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그걸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치우치는 게 인간이에요. 나 지금 분명히 지금 앞을 보고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의 감각이에요. 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다 두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키시네. 여기 후렴에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게 전부 상상력이잖아요. 영적인 상상력. 주님은 나의 산성이래. 난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인데, 난 지금 빈 텅 빈 들판에 서 있는데,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이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집중하면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데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세상에 험한 파 몰아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영적인 상상력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영적인 상상력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세상에 험한 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영적인 상상력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임재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붙들고 기도하시는 데 특히 하나님,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내 상상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너 죽는 게 나 차라리 끊임없이 우리를 악하게 상상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건 현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나 아버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면한 그 땅으로 살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성령으로 그 땅을 묘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처럼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아버지 모세가 죽은 이 일이 오히려 과거의 단전이 일어나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제로가 될 수 있음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들이 오히려 맥두기 같은 존재라는 딱한 상상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해봐 그들 우리 반이라고 그들 우리 뻑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맺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하나님 거룩한 상상력으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기도했던 모세가 죽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나 무릎 꿇지 않는 나 하나님 꿈을 꾸며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내 모습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상상하면서 꿈을 꾸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황과 낙심으로 여기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치료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온전히 회복되어 한 주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